여보세요? 여보세요? 말씀하세요.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. 겨우 지켜내왔던 많은 시간. 넌 꺼지고 넌 말해. 뭐가 오해야?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해놓고 내가 먼저 마음 변해서 헤어지자 그랬어. 그래서 남자친구가 원래 착한 애라고. 원래 착한 애? 그래서 그 착한 애를 아빠가 때려서 네가 지금 이 아빠를 112에 신고하고 잡아 처먹을 듯한 눈빛으로 보는 거야 이 새끼야? 그렇게 오늘도 하루를 시작해. 썩놈 새끼. 장미가 괜찮아. 지나갈 엄마 호흡 깊이 잡아. 여기 몇어보둔 지난 나는 엄마를 안 보내는 게 도도 같은데 아버지도 똑똑한 장미도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날 그 시작을 잊은 채로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된 나. 그리고 전번 날 보통의 하루 미안했어요. 테레비 깨부순 거. 아, 내 아버지한테 막하니까 송이랑 대관이도 나한테 막한다 싶어요. 죄송해. 아빠가 주먹 쓴 거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야. 하지만 너도 뭐가 옳고 뭐가 그런지 똑똑히 알아. 그 누구도 네 허락 없이 네가 싫다고 하면 절대 절대로 네 몸에 손가락 하나도 대선 안 된다고. 알아 새끼야. 쉽게 돌이킬 수 없는 나. 잘못했어. 112에 신고. 시작을 잊은 채로 내가 사업 가져가. 자꾸 멀어지다 보니 말할 수 없게 됐나. 오늘도 아무 일 없는 용의자 것으로 보이는 하드 내역서 있어?